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황소장입니다. 오늘 만나볼 매물은 역세권 주택인데요. 아신역까지 도보 10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육봉국도까지는 차량 1분 걸리는 위치이고요. 우리 집은 마을 초입,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년 넘는 구옥이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쓰임새가 다양한 주택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건축이 가능한 주택이고요. 상업용도로 변경하셔도 좋은 매력적인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매매가격 5억 1000입니다. 토지면적 197평이고요. 건축면적 29평입니다. 2003년도 승인된 주택이고요. 우리 집은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오수관로, 도시에서 이용하는 거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주구조는 연화구조입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널찍한 마당이 있는데요. 이 마당 부분도 전부 대지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전용 비용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오셔서 이쪽을 잔디밭으로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넓은 텃밭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업용도로 변경을 하셔서 뭐 소매점이라든지 카페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 주택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수리를 싹 한번 하셔가지고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잠깐 보여드린 부분이 옥상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뒷마당도 따로 널찍하게 있습니다. 주택은 방이 3개, 거실 하나, 주방, 화장실 2개 있는 구조이고요. 대장 외 공간으로서 확장된 공간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요. 저 멀리 아신역도 보입니다. 우리 집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안방으로 쓰고 계신 방입니다.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요 방에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 자, 거실에 공용 화장실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방. 이 방도 크기는 꽤 커요. 우리 집 주방이고요. 이 공간도 작진 않습니다. 대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가고요. 충분히 바로 옆쪽으로 좀 대장 외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곳에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갈 수 있고 보일러실 것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대형 창고 한 곳 더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되어 있습니다.